이제 쭈꾸미 시즌을 기다려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배를 못 잡으신 분들은 이제 체험 낚시 쪽에 오셔서 오전 배 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아무래도 일반 낚시 배 타시고 종일 낚시 하는 것보다 오전에 반짝 치고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합서 바다로스트의 맑음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포항에서 체험 낚시배 황금백호를 타고 쭈꾸미 낚시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쭈꾸미 시즌이 시작을 했어요. 어제 9월 1일 날 상당히 많은 개체수가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9월 2일입니다. 9월 2일 날 이제 안면도 내포항에서 황금백호를 타고 쭈꾸미 낚시에 나왔는데요. 이 황금백호는 이제 시간대로 오전배, 오후배 나눠서 이제 낚시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낚시를 잘 못하는 아내라든가 뭐 연인이라든가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 낚시하기 참 좋습니다. 그 선비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이제 만 원에 이제 소정의 금액을 제공을 하면 낚싯대부터 채비까지 일체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장비가 없어도 이제 손쉽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낚싯배예요. 그 오늘은 이제 체험 낚싯배에서 이제 낚시를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그 포인트가 쭈꾸미 포인트는 이제 다른 전문 낚싯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배를 선택하시냐는 이제 본인의 이제 경험과 같이 가는 동승자에 따라서 제가 오전배를 탔는데요. 열심히 해서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채비를 간략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낙스에서 재작년에 출시한 바낙스 챔프입니다. 이 챔프 낚싯대는 이제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녹색 형광도 있고 노란색 형광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핑크색 형광색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광색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낚싯대가 힘새도 상당히 이렇게 연질이에요. 일반 모델인 이 챔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질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챔프 나노라는 모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좀 고탄성 카본이 좀 들어있어서 조금 빳하게 해서 나온 낚싯대가 두 가지 챔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낚시를 시작해 볼게요. 지금 넣자마자 나오는 거지? 그렇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쭈꾸미가 정말 조그매요. 이렇게 거미 같은 쭈꾸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질의 낚싯대를 쓰셔야 됩니다. 바닥을 찍고요. 바닥에 이제 이렇게 찍어주시고 살짝 대고 있으면 쭈꾸미가 앉으면 한 번에 딱 꺾입니다. 거의 초연질대이기 때문에 쭈꾸미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는 금방 티가 나요. 1초 나오는구나. 오, 쌍둥이 사이즈겠네. 요건 조금 사이즈가 크네. 이 정도는 돼야지 쭈꾸미를 좀 잡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잘 나와요. 시즌 초반이라서 시간 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낚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조 시간이라 캐스팅해서 끌어올려고 봉돌 채비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이 봉돌 채비를 가지고요 캐스팅을 해서 좀 끌어와 볼게요. 정조 시간에는 캐스팅을 하시고 살살살 끌어오시면 쭈꾸미가 삼색거미가 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마리수를 가져갈 수 있으세요. 쭈꾸미는 바닥에 있으니까 질질질 끌고 다니시면 돼요. 그 봉돌이 이제 물방울 봉돌이나 이런 것처럼 바닥에 잘 안 걸리는 봉돌을 사용하시면 되고 쭈꾸미가 있는 지형이 대부분 뻘바닥이다 보니까 바닥에 걸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쭉 캐스팅 하시고 천천히 랜딩해서 천천히 톡톡톡톡톡 치면서 가지고 오시면 이제 손쉽게 낚시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쭈꾸미 하실 때 대부분 랜딩하다 많이 빠지신다고 하는데 챔질이 약해서 그래요. 쭈꾸미는 세게 챔질 하셔도 빠지지 않으니까 챔질은 좀 세게 해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세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랜딩 하실 때 멈칫멈칫하면 또 빠져요. 그리고 배 위에 올라올 때까지 최대한 정속으로 쭉 뽑아주셔야 돼요. 멈칫멈칫하거나 고폐질을 한다거나 하면 쭈꾸미가 많이 빠집니다. 끝. 자, 또 하나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고만고만해요 오늘은. 아무래도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쭈꾸미가 조금 해요. 고만고만합니다. 그래도 이제 감을 좀 익히시면 그래도 마리수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빨리 감을 잡으시면 마리수를 좀 많이 잡으실 수 있으세요. 히트. 아유, 조금 해. 조금 해.
있어. 쭉쭉쭉쭉쭉 나오는구나. 자, 한 15m권이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감잡기 딱 편해요. 이 정도 되면. 지금 물이 살짝 가고 있어서 굳이 캐스팅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발 밑에 내려도 무게감으로만 잡아 올릴 수 있어요. 끝보기 낚시도 가능해요. 챔프가 워낙 연질이라서 끝에 보고 있다가 지금 딱 휘어지는 각도에 더 휘어지면 무조건 있는 거예요. 히트. 오, 이건 좀 크다. 잘 나오는데? 띠딩. 짜잔. 아이고, 조그매. 확실히 시즌 초반에 애자. 애자랑 애기를 놓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즌 초반에는 애자. 지금 제가 쓰는 게 A플러스의 R자 속공벌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도료를 칠한 제품이 아니고 실리콘으로 된 이제 축강 튜브가 지금 쓰여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축강력이 더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인력이 훨씬 좋습니다. 짜잔. 와, 이제 햇빛이 엄청나네. 오늘은 기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바람 솔솔 불어서 그렇게 덥지도 않고 햇빛은 또 따뜻하고 하네요. 그래도 아직 가을이지만 햇빛을 가릴 수 있게 버프라든가 넥 워머라든가 이제 긴팔에 팔토시 그런 거는 좀 챙겨서 입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따뜻하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체험 낚시 배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음료수랑 간식 같은 거 가지고 오셔서 좀 안 나오거나 이동할 때 드시면 상당히 좋아요. 그 아이들이랑 오면 여기 안에 선실도 있으니까 선실에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거나 좀 쉬면서 낚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이 가기 때문에 좀 있으면 바로 무게감이 오고 애자에 쭈꾸미가 올라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히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피딩이 왔을 때 잘 잡으셔야 돼요. 이제 쭈꾸미 시즌을 기다려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배를 못 잡으신 분들은 이제 체험 낚시 쪽에 오셔서 오전 배 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아무래도 일반 낚시 배 타시고 종일 낚시 하는 것보다 오전에 반짝 치고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너무는 나오고 너무는 나오고 느나느나 낚시이기 때문에 확실히 쭈꾸미가 낚시 생활 낚시로 이제 잘 잡은 이유가 이거겠죠. 스트레스 없이 열심히만 하면 많이 잡고 갈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전 계속 끝보기 하고 있어요. 끝보기 여기 끝에를 보고 이 봉돌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양만 이렇게 휘게 되는데 저기서 이제 더 들어가면 여기서 더 들어가게 되면 쭈꾸미가 달린 거니까 그때 챔질을 하는 거예요. 초리대가 연질이라 확실히 표현합니다. 확실히 뿅 이렇게 조그만. 그래도 잘 나오니까 재밌어요. 쭈꾸미 낚시는 확실히 한참 잡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있어서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야속할 정도로 이번에 시즌이 오니까 너무 좋네요. 나오면 항상 즐겁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좋구나. 없네? 어딜 도망가려고. 아 진짜 요 정도는 돼도 되는데. 요 정도는 들어가. 그 정도만, 요 정도만 크면 좋겠다. 오늘은 안면도에 그 체험 낚시 배인 황금백호를 타고 5시간 동안 체험 낚시에 이제 쭈꾸미를 잡으러 왔어요. 지금 금어이가 풀린 9월 2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물이 흐르는 양이, 물량이 좀 적어서 상당히 물이 좀 느리게 가는 날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문따문 계속해서 나와주고 물이 좀 어느 정도 가줄 때는 연속 히트를 할 정도로 계속해서 잘 나와줘서 거진 100수 가까이 이렇게 지금 잡고 시간이 그 종료가 돼서 이제 입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인들과 쭈꾸미 낚시를 즐기시려고 하시면 지금 안면도에 체험 낚시 배인 황금백호를 이용을 하셔서
오전 오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체험 낚시를 즐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